아, 무조건 도전합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리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확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럼요. 강조를 해드리면서 멋지게 화이팅 하면 하면서 그렇죠. 대단한 말 하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와이 정신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도전 정신. 언제 생겼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모든 전 국민들이 먼저 만들었잖아요.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하와이 정신, 예. 수영 정신, 예. 도전 정신. 알겠습니다. 저희보다 더 무모한 예. 우리 시청자께서 예. 바로 이런 의뢰를 했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다지는 감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영장에 지금 입지 조건을 보면 얘가 지금 계곡 속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아, 더군다나 지하수도 아닌 계곡물을 받아서 네. 이 계곡물 한여름에 빼앗으면서도 발가락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그런 물이에요. 한번 대봐. 진짜 차가워요.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아침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으로 하자 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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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울긴 왜 울어?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넓은 수영장의 안전요원도 함께 참여한 이번 실험.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배가 준비되어 있고 일단 물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들어가야죠. 이 계곡에 이 좋은 수영장. 이번 실험이 말이죠. 계속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실험입니다. 먼저 들어갈 사람을 정하죠. 아, 또 왜 그래요? 다 들어가요. 싫어요. 셋이 똑같이 들어가요. 싫어요. 먼저 들어갈 사람. 항상 가위바위보. 아, 싫어요. 그렇죠. 힘으로 빠뜨린 거 같아요. 아, 알았죠. 예. 두 분이 하셔도 돼요. 저는 다 실험 설계를 했잖아. 아, 이렇게 멋있어요, 정말. 이럴 사람이 필요하죠, 맞아요. 아니, 이거는 배를 설계하고, 이 실험 과정의 설계에서 탐구 수행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와이. 감독님, 진짜예요? 네? 우리 둘만 해요? 그렇죠. 우와! 아주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말래잖아. 그냥 더 확실하네. 가위바위보! 안타깝다, 안영미. 실험을 위해 차가운 계곡물 수영장에 과감히 입수. 그 사이 아크릴배를 뒤집어 오늘의 실험 세트를 간단하게 완성.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아, 저 잠수 잘 못하는데. 아, 해봐요. 제가 정말 물을 너무 좋아해요. 잠시 후에 안영미 씨 친형 나오십니다. 지난번에 나오셨거든요. 아, 저 못하겠어요. 야, 야. 이건 아니에요. 야, 쌍둥이 남자 나오는 애들. 야, 빠트린다. 기대하세요. 아, 잠수하면서 병원이요. 누가 불러? 야! 아, 다 머리 집었는 거야? 진짜로 맞아. 아, 무서워. 아, 진짜 맞아. 하나, 둘, 쭉쭉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나와! 안영춘이 여기 있어. 안영춘이 여기 있어. 올챙이 같아, 올챙이. 올챙이 같아. 됐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이 시험 아니야, 이거. 자, 1번 어떻게 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누를 거예요. 눌러. 어우, 눌러. 이쪽 들어. 우리 하우딘 맞죠? 하지만 아무리 눌러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데. 가잖아. 결국 이 장면 배 위에 올라가는데. 그러나 배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침몰. 계속해서 배를 물속에 넣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게 안 들어가네. 균형이 너무 커서 저, 이거 안 들어가. 나도 손 놔둬요. 네, 손 놔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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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워. 멋있어. 옛날에 시라손이라고 맞죠. 아, 위에 물 다 들어가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부르세요. 아니, 이게 안영미 씨 다시 들어가는데. 야, 너 왜 안 돼요?
이게 그만큼 네. 마치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풍선을 생각해봐요. 그 이만한 큰 풍선을 네. 물속에 잠기게 하려면 네.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어요,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무게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추를 좀 매달면 알고 계셨어요? 사실 뭐 그냥 안다 그러면 혼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래요? 알면서. 아니, 뭐 하시는 거야? 까졌잖아요. 피나잖아. 그래서 제작팀이 준비한 첫 번째 계획. 무거운 줄을 달아 배를 물속으로 가라앉게 만들어 앞으로 전진해보기로 했다. 배 앞뒤 모서리에 각각 5개씩 20개의 줄을 달아보기로 했는데 무거운 줄을 달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까? 걸었어요? 뒤로 올려. 걸었어요? 걸었어요? 아, 진짜. 자, 거기 놓으세요. 정신 잘 차려. 하나, 둘, 셋, 놔. 하나, 둘, 셋, 놔. 하나, 둘, 셋, 놔. 오케이. 우와. 하지만 전혀 끄떡없다. 심지어 중심 잡기도 힘들다.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약 1000kg의 무게로 눌러야 작은 아크릴 하나를 물속에 넣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따라서 준비된 추로는 어림도 없다. 과연 이대로 실험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 여기 올라타면 돼. 추에 그 추에 올라타봐 한번. 추에 올라타봐. 더 올라타봐. 하나, 둘, 셋. 올라탔어요? 됐어. 들어갔지? 오케이. 들어갔지? 자, 야, 영미야, 들어가. 영미야! 왜 들어와? 한 사람이 들어와야 돼. 야, 영미야, 올라와. 여기 올라와. 내가 들어갈게. 여기 올라가. 결국 김성재 선생님까지 입수. 온 스텝이 다 둘러붙고 나서야 배를 수면 아래로 살짝 가라앉힐 수 있었는데. 됐어. 찬영 씨가 들어갈 거죠? 괜찮아요? 어때요? 어때? 기분 나빠. 견딜만 있을만은 해요? 기분 나쁘대요. 할만해? 아니라니. 그쪽에서 다닐만 하냐고. 지금 네. 거기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응? 바나나? 실험국에 웬 바나나 타령? 역시 바나나. 분명 배 안에서 숨을 쉬는 것에는 별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안에 들어갔더니 저 모자 쓰신 분이 담당 PD거든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거야. 정말 불쌍하게 이렇게 막 내 목소리가 울려 퍼져요. 울려 퍼지고. 왜냐면 쓰라운드로 울려 퍼지고 내가 들어갈 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껴요. 일단 눈을 감고 들어가니까 공포감을 느끼니까 수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경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안에서 얼마나 활동하기 편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바나나를 먹어볼게요. 안에서. 오케이. 의식주가 가능한지. 네, 의식주가 의식주가 가능한지. 사람 괴롭히는 거. 어쨌거나 이렇게 시작된 뒤집어진 배 안에서의 의식주 실험. 먼저 바나나 먹어보기. 사실 나 이거 진짜 위험한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죠. 솔직하게 인정. 예. 선생님, 위험하죠? 안 위험합니다. 이렇게 안 맞습니다, 저희 팀이. 한 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세요. 어때요?